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민혁이라고 하고요.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대 좀 됩니다. 일단 첫 곡으로는 축계를 빌려라는 곡 들려주셨고요. 이 노래를 다들 알고 계시죠? 네! 저는 그랬어요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불러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잘 들리죠? 제 얘기? 네! 대답 6중에서밖에 안 하셨어요. 아니요. 그래서 아니요. 언제부턴가 불쌍 내 습관이 돼버리고 혹시나 이런 마음이 어쩌면 부담일까 널 주저했어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들어 Oh.
혹시 오늘 처음 본 분들도 계세요? 아, 안 계세요? 아니잖아요. 아, 저 처음. 초면이에요. 아, 자주. 그러면 다 규면이고요, 지금. 더 감사합니다. 사실. 아, 지금 긴장해가지고. 땀도 많이 나고. 좀 추울까 걱정했었거든요. 비가 와가지고 춥지는 않으시죠? 더워요. 대답 좀 잘 해주세요. 네. 같이 이렇게 즐기려면은 소통에도 중요하니까.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. 그래서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기다리는 일이라는 곡인데. 가사가 딱 뭐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한 생각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고요.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기다리는 일 바로 들려드릴게요.
모든 순간이 너로 인해
들리죠? 네. 너무 가까이 계셔서 사실 더 좀 긴장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. 원래 공연 때는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내가 이렇게 내 맘에 이거를 사실 단독 공연도 했었는데 그때는 첼로랑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돼서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셨습니다. 굉장히 진정한 데가 지고 힘 없죠? 그대가 이렇게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
참 힘들었을 때 썼던 곡인데요. 가사를 보면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하는 마음에 뭔가 제 자신에게 쓰는 곡이기도 했는데 공연 때 이 노래를 했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분위기도 뭔가 이럴 것 같았어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써가지고 이 곡을 가주면은 너무 서로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해드리고 이 좋은 분위기를 좀 더 무르익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보이니까요. 그냥 지금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. 우리 손잡고. 새벽은 머무르지 않고
때 가장 좀 몰입이 되는 공연인가 어떠셨어요? 이 노래가 사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 곡이 다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이라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공연이 되게 짧은 건 아시죠? 이제 또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오늘 또 거의 마지막 곡을 거의 마지막 곡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멀리서 막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 그대로 다 오시는 거예요. 네. 약속해 주세요. 네. 약속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사람에 대한 노래인가요? 이게 그 나온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나? 네.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신호도 받았죠. 제가 이제 회사를 계약 종료하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한 첫 곡이었단 말이죠. 어떤 사람이 되나요? 근데 사실 혼자 그렇게 음원을 내고 혼자 모든 걸 다 하기 쉽지 않아요.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매를 딱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지금 발매 후 내가 공연 때는 한 적이 있는데 발매하고는 또 첫 라이브라서 오늘은 또 베이스랑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발매 후 첫 라이브를 듣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이 곡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자세를 있어야 좀 멋있게 보일까? 지금이요? 나 있어도 멋있어요! 저 소리 들려요? 네! 저거 없어서 할게요.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?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 쪽에서 오셨어요? 부산이요. 이 짧은 공연을 보고 부산에서
더 멀리서 오시는 거지. 외국인 분이 아니죠? 그 한국 사시는 상황이죠. 그 거기 오신 건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점점 커질 것 같은데. 그냥 시작을 할게요. 그냥 더 크게 부르겠습니다. 어떤 사랑에 대한
이런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영혼을 민영에게 배울게. 감사합니다. 저도 정말 영혼을 배우고 싶어요.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반가웠고 또 6개월에도 마주 한 번 되고 늘 그랬듯이 항상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오는 것도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짧지만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박현종 씨, 박기훈 씨, 열심히 계획을 짜려고 준비 중이니까 많이 확정이 된다면 제가 또 공지를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가수 이민혁이었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곡성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그대 꿈속에 푸른
조금씩 잊고 사랑해 매번 널 많이 많이 사랑해